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여기는 북한산입니다. 오늘은 북한산에 있는 닮은꼴 바위들을 찾아봤습니다. 북한산에는 닮은꼴의 바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북한산 닮은꼴 바위를 찾아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완전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산 우이역 2번 출구로 나옵니다. 북한산 우이역 2번 출구에서 도선사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우이분서 지나갑니다. 우이분서. 우이분서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데, 오늘 무슨 일인지 계곡물이 완전히 맑지 못하고 탁한 물이 흐르고 있네요. 선운각 삼거리에서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계단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백운대 오른쪽으로. 백운대 이공원 지킴터 옆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공원 지킴터에서 영봉으로 올라가는 샛길입니다. 이게 영봉이고요. 왼쪽으로 인수봉, 인수봉 뒤로 백운대, 백운대 옆에 망경대, 망경대 옆에 용암봉. 잘 보인다 여기서. 여기가 닮은꼴 바위인데, 여기서 보기에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야 된다. 여기 올라가서 가야 된다. 이 바위가 바로 학궁 바위인데, 정말 절묘하게 생겼습니다. 모든 바위는 보는 방향이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데, 이 바위의 모양도 신기하지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눈썰미 또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더욱 신기한 일은 이 바위 안쪽에 자궁바위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위를 넘어서 자궁바위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자궁바위인데, 이렇게 자궁바위와 학궁바위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자궁바위 크기는 어른 한 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원래 계획은 영봉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영봉에 헬기 작업이 있다고 못 간다 해서 지금 무작정 길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은 안 보이고 계곡이 나오는데, 계곡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야 되는데, 계곡으로 내려오다가 고생만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계곡에 물을 보니 이제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계곡은 결국은 아까 올라왔던 길을 계곡을 따라 돌아돌아 어렵게 내려왔습니다. 계곡을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우이농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늘은 계획을 바꿔서 갈림길에서 백운 탐방 지원센터로 내려가다가 도선사 뒤에 있는 발문골 바위 두 개를 더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에서 도선사로 갑니다. 도선사. 도선사 일주문으로 들어갑니다. 문 안에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사천왕상. 도선사 뒤로 용암봉이 보입니다. 도선사 옆에 있는 용암문 치킨터로 올라갑니다. 도선사 뒤에도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는 김상궁 바위. 아, 여기에 김상궁의 사리가 봉안되었었다고 합니다. 아, 지금은 빈 구멍만 남아있습니다. 김상궁 바위 뒤로 올라가다가 다시 계곡 쪽으로 갑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간다. 이 바위가 바로 입술 바위인데 국립공원 달문골 바위 사진 콘테스트에서 1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리얼하게 생겼습니다. 입술 바위에서 가슴 바위 사이로 갑니다. 가슴 바위 올라가는 길이 험합니다. 가슴 바위 찾아가는 길이 아주 험합니다. 여기가 아마 만경대 아래라 험한 것 같습니다. 돌고래처럼 생긴 바위 여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가슴 바위 나옵니다. 가슴 바위 앞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멋있습니다. 여기가 가슴 바위입니다. 가슴 바위. 가슴 바위 뒤로 백운대 보이고요. 요 앞에는 만경대가 보인다. 만경대 아래 오른쪽은 코끼리 바위, 왼쪽에 요거는 마징가 바위라고 합니다. 마징가 얼굴 닮았습니다. 요게 코끼리 바위고요. 코끼리 바위. 아침부터 한다던 헬기 작업은 오후 돼서야 시작했습니다. 헬기 작업 때문에 돌아서 왔는데 안 돌아서 와도 될 뻔했습니다. 아까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 내려갑니다. 입술 바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입술 바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김상궁 바위로 나옵니다. 이제 도선사로 내려갑니다. 도선사에서 의동으로 갑니다. 도선사 일주문 안쪽에는 천왕문이라고 써있네요. 천왕문. 도선사 앞에 연등이 보기 좋네요.
구의동에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